여보에는 테리가 없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10년 됐는데 트럭을 불렀지. 난 택시 타고 가고. 베스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쿠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베스파가 사실은 1946년도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처음 생산됐나 봐요. 일단 베스파는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LX 기본 모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달리는 것도 있고 프리마베라 GTS300이라는 게 제일 위에 건데 300cc예요. 얼마 전에 목포와 털보에서 이하니께 125cc인가? B가 타고 나온 게 300cc예요. 지금 금액이 한 800얼마 900얼마? 저는 사실은 빅바이크 위주로 타다가 스쿠터를 탔기도 했는데 BMW 600cc였나? 빅스쿠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타다가 베스파를 처음 탔는데 2년 전에 지금 슈퍼테크라는 모델 나오기 전 전에 GTS 300 거의 마지막 나온 모델을 타봤고 내가 700 얼마 주고 샀었어요. XL이죠 XL. 이렇게 하면 가는 거잖아. XL을 끝까지 땡겨도 안 가더라고. 아니, 내 기준에서 2년 동안 한 500km 탔나? 그러고 팔았어요. 정말 바이크로만 타는 사람 말고는 취미로 키로수 많이 안 늘어나요. 2만 키로 타고 그러면 대단하신 거지. 패셔너블 하잖아요 베스파가.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붐이 일어났고 작년에 베스파 우리나라 판매량이 한 5,000대가 좀 안 된대요. BMW 모토로라드랑 할리가 4-5년 전인가 연 2,000대 팔았거든요. 근데 걔는 빅바이크고 몇천만 원대 큰 바이크를 이런 스쿠터에서 그래도 5,000대면은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장이 한 19개에서 지금 올해는 한 23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성능면이나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더 뛰어난 게 많죠. 혼다에 PCX라는 모델이 있는데 스쿠터 중에서는 그게 최고 많이 팔릴 거예요. 가격도 싸고 근데 연비도 너무 좋고 배달 업계에서는 뭐 짱이죠 짱. 여기 보면은 946이라고 써 있잖아요. 창업 연도 딴 거예요. 베스파에서 굉장히 클래식한 라인업이거든요. 946이 로마휴 모델의 번이 타고 나왔을 거예요. 이걸 사시게 된 계기가 일반 946 모델이 1,100만 원 할 거예요. 디자인 때문에 좀 막연하게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생각했었어요. 콜라보라서 산 금액 정도는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에 이 한겨울에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런칭 쇼 못 그러니까. 봤어요. 하지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런칭 쇼를 한 거는 네. 21년 그때 이제 셀럽들도 많이 가고 저는 이제 베스파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계약금 걸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베스파 피아조 코리아에서 수입은 하고 판매는 하여튼 디올에서 했나 봐요. 2,990만 원이에요. 탑박스가 1,000만 원. 그다음에 헬멧 있어요. 디올 헬멧. 그게 한 680만 원인가? 지금 못 사더라고. 특히나 헬멧은 설령 구하더라도 내 사이즈가 잘 없을 거예요. 디올에서 자기 고객 위주로 세일즈를 했어요. VIP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19명? 국내에는요?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0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청담동이나 이런 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타고 다니면. 그것도 한 20, 30대가 타고 다니면 예쁘지. 중년이 타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을까? 헬멧 크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신 분들도 거의 디스플레이 많이 해놓으실 것 같아요. 베스파 이태리 본사에서 디올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끝나야지 일반 고객한테 인도를 할 수가 있대요. 제 바이크가 12월 초에 한국에 입항을 했는데 거의 말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쪽에 이렇게 딜리버리가 될 줄 알았으면 베스파가 아니라 디올 쪽에다가 어떻게... 이미 디올은 런칭했을 때 끝났죠. 시동 켜는 거 깜빡이 왼쪽 오른쪽 전조등 상향등 디자인 얘기밖에 없지 뭐 골드색이 다 크리스찬 디올 상징색인가 봐요. 휠도 다 골드로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뻐. 이런 게 디테일이지. 크리스찬 디올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봉지를 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GTS300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 946 특유의 이 라인이죠. 이게 2인승이에요. 뒤에 이게 달렸잖아. 가방을 1,000만 원짜리 사면 여기다 다는 거지. 근데 박스 달면은 귀찮기만 하지 뭐. 그거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세워놔. 트립, 시간, 누적 키로수. 네, 5km 때 왔어요. 기름 게이지하고 속도계. 끝. 125cc까지는 운전면허증 되고, 125cc 넘어가는 거는 이종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돼. 사면서 준 게 커버. 근데 커버가 나는 전체 커버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시트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예. 네. 이거는 뒤에 짐을 실렸을 때 뭘 붙이는 거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뉴얼, 매뉴얼. 네. 보증 그건데? 예, 네, 24,000km. 이야, 베스파 24,000km.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화보. 이쁘죠? 화보, 화보. 이 라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안 타보셨잖아요, 겨울에. 죽어요. 오토바이 타면 보통 체감 온도가 한 10도 이상 더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손, 발이 감각이 없어, 그냥. 베스파가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겨울에도 탈 수 있는 게 스크린 달죠? 토시 달고 다리 덮는 게 있어요. 유럽 같은 데 사진 보면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베스파는 이걸로 끝? 잘 못 들었습니다.